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 즉뭐 경계라든지 면적, 뭐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3장 지적공부, 어, 최근 들어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등록상.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상 볼게요. 자 교재 뭐347 페이지는 지적 공부의 의가 의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종류에 가지고 가시적인 지적 공부다,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다,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걸 그냥 빼고 그다음에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전산 지적 공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의 의만 그냥 보세요 위에. 의의 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있냐면은 대장 및 도면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지적 공부라는 거예요. 그죠? 전산 파일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 그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위에 나와 있는. 제가 첫 시간에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 지적 공부라는 개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가시적이다, 불가시적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348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적공부편에서는 지적공부 쪽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한번 틀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지적공부가 이 지적공부가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할 것이냐, 어떠한 것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 사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관리와 관련된 것, 지적공부의 관리, 그 즉이 지적공부를 어디에다 보관할 것이냐, 뭐 서고 지적 서고에다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 정보처리 시스템에다가 보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반출이 허용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복구거든요. 복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올해 논란이 있었던 문제죠. 지적 전산자료, 뭐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지적 전산자료와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것, 무엇? 뭐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이쪽을 딱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번에 아마 등록상에서 한 문항이 나왔고요. 복구에서 단 문제가 나오고 전산자료에서 단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 최소한 네 문항 이상. o t 에서 말씀드렸죠. 최소한 네 문항 이상 문제가 이제 출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 하나씩 정리하는데. 를 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적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만 인문과정 심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제대로 어차피 다 반복이거든요 우리 인문과정 했던 거또 심화과정이 하고 또요약에서 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 하나만 제대로만 딱 잡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적에서 12개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적 공부 이렇게 볼게요. 지적 공부에는,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었듯이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적 공부, 이렇게.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적 공부는, 과거에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산 처리해 놓는 거죠.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하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저장하는 것, 이것도 무엇이 된다, 이것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다시 몇 개로 구분이 되냐? 다시 몇 개로 구분이 되냐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대장이라는 것과. 그죠? 첫 번째 무엇? 첫 번째 대장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도면이라는 것과. 도면. 도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세 번째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죠. 도면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도면은 두 개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가, 지적도가 있고, 이마도가 있죠. 도면에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적도가 있고, 이마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도와 이마도가 있고요. 자, 대장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네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무엇? 토지 대장. 토지 대장하고 임의 대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 번 써보다 보면, 쓰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거죠. 뭐 어떤 시간을 들여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한 필지를 두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타 또 이제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요 요거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것만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즉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왜 법의 지적공부는 이것만을 지적공부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계점 자표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랬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우리 경 지상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새로이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데 역시 얘도 뭐는 아니다? 지적공부는 아니더라. 그리고 또 연속 지적도도 뭐예요? 연속 지적도.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도면으로서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연속지적도 역시 공부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일람도. 일람도라는 것도 있고요. 일람도도 지적 공부는 아니죠.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번부여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다가 표현한 것을 일람도예요.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을 한 장의 도면으로 해가지고 이 지번부여지역 안에 도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지번부여지역이에요. 뭐 결번 대자 이런 거 모두 다 무엇이 아니다.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는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laughs>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 부분은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한다라고 했나요? 제가 세 가지를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 토지 표시라 하면. 자, 토지 의 표시라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소재.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또, 지목. 면적.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경계 좌표. 이 여섯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여섯 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설명해 드렸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여섯 개의 토지 표시를 두 문자로 외우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1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토지 표시를 모른다? 어, 그럼 지적 공부를, 지적과 관련된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하면 툭 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토지 표시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표시 6개부터 등록상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 지적 공부를 편성할 때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고 지적 공부를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했거든요. 카드식 대장. 75년도부터 카드식 대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 카드식 대장을 100장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묶는다는 개념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묶어야 되겠죠. 집원 순서대로 묶는, 묶는 거거든요. 그 물자 편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는, 지적공부에는 소재와 집어은 몽땅, 소재와 집어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와 집어는, 몽땅. 이렇게 해서, 몽땅. 몽땅. 몽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재와 집어는, 소재와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됩니다.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소재와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됩니다.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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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목하면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지목하면 무엇이다? 목도장 이렇게. 올해 23회 때, 아니 33회 때 공인중개사 1번 문제 목도장이에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목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왜?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도장에. 여기서 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의미하는 거고 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도장,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도장, 축도장, 축, 축은 여기서 뭘까요? 어, 여기서 축은 축척입니다. 축은 무엇이다? 축척.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알겠, 목도장 축도장. 자 이때 이 경우에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을 할까요? 코드번호와 함께 코드번호와 함께 무엇을 쓰냐면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명칭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두 문자, 차 문자 이런 식으로 쓰면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는데 만약에 유원지다 유원지면은 코드 번호가 24번이에요. 코드 번호가 24번이고 당연히 정식 명칭은 무엇이 되는 거야? 정식 명칭은 무엇이 된다? 유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의대장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할 경우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기하냐면 부호로서 표기를 합니다. 두 문자 표기. 두 문자 또는 무엇으로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합니다.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하는데 두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몇 개, 4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죠. 이 중에 24개는 전답 과목 이런 식으로 앞에 두문자를 쓰고 차 문자 네 개를 쓰는데, 이거는차자 쫓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차장 무엇이다? 주목할 때 설명해 드렸죠. 차장 천 원, 이렇게 차장, 차장 천 원, 이렇게 차장 천 원. 여기서 차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차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장은 공장 용지가 되는 거고,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고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워요? 앞자리 따서 차장 천원 이렇게 딱 외웁니다. 차장 천원 지목을 대장에 등록하느냐 도면에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대장 임해대는에 등록하느냐 지적도 임해대에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코드번호와 코드 정신명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문자 또는 차 문자로 할 것이냐가 결론이 나온 거죠. 이해하셨죠?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면, 장. 면적할 때 설명해 드렸죠. 면, 장. 지금 하는 내용은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집번 지목, 면적, 경계 설명할 때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어할 때도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복습에 복습 복습 면창. 면창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우리가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잖아요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렇게.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토지의 이동 사유를 쓰도록 돼 있어요 옆에다가. 토지에 무엇을 쓴다? 이동 사유를 쓴다. 지금은 책 보지 말고 제 수업 들으세요. 그 다음 경계는, 우리가 말하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지적에서 의미하는 경계는 도상 경계예요 즉, 도면에 등록하더라. 경계는 어디에 등록된다? 도면. 그 도면은 여기죠. 지적도 의미하도. 그러니까 매번 여기서 설명해 드릴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계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경계와 경계점은 달라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 거야? 이 좌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보면 경계점을 우리가 뭐로 등록할 수 있어? 좌표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어 한번 보게 되면, 집어에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데, 여기에 등록할 때는 1로 하지만, 2 m 장에 등록할 때는, 요1 앞에 뭐를 써주는 거, 숫자 앞에 뭐를 써주는 거, 산자를 써주는 거죠. 산자를 써주는 거고, 면적의 단위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겁니다. 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제가 토지의 표시 사항을 가지고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리해 드렸고요 토지 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소유자는 어디에 소대장 이렇게 외우라그랬죠 소대장 소대장 이렇게 그럼 여기서 대장이라 하면은 여기에 모든 이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대장이잖아 대장 여기서는 장자 들어가는 거 장자 들어가는 거이 장자만 들어가는 거 지적공부 중에 소대장 토지대장 임의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소유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무한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무한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그죠? 그다음에 이 소유자가 소유자가 변동이 될수 있죠. 소유자의 변동 원인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적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이것까지 다 포함.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고유번호. 자, 개개인에는 뭐가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죠? 그러면 필지마다 붙이는 그 번호가 있어요.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필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에 부여하는 그 번호를 뭐라고 한다? 고유 번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유 번호는 무엇을 고유 번호라고 해요?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부여한 고유한 번호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9자리로 구성을 하도록 되거든요. 19자리로 구성을 하도록 되는데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이 안 돼요.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이 안된다? 도면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즉, 그림에는 고유번호는 그림에는 지적공부 중에 그림으로 되어있다. 그냥 표현하는데, 그림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즉,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고유번호 간단히 설명하면은. 고유번호가 단독적으로 15회 때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15회면 벌써 30년, 20년 전이죠. 자, 이 고유번호는, 고유번호는 전체 총몇 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다? 19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편번호, 158-072, 158-032,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6자리였다가 좀 줄고 줄고 했죠. 일종의 하나의 코드예요. 이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19자리 중에, 19자리 중에 10자리는, 19자리 중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한 자리는, 한 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번호가 될 것이고, 나머지 8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 번을 맡아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열 자리 앞에 열 자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행정 구역을 나타내고 중간에 하나는 대장을 구분하고 마지막은 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열 자리가 있으면 책에 보세요. 여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글자 수만큼 코드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이 있고 2가 있어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1이 의미하는 것은 토지 대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가 의미하는 것은 임매대장을 의미합니다. 이거, 이거 외에도 8도 있고 9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8은 토지대장 폐쇄고 9는 임매대장 폐쇄. 자, 집번은 8자리죠. 8자리이기 때문에 본번과 무엇으로? 본번 몇 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기 고유번호 핵심은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자르고. 요렇게만 딱 자르고. 지금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20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있는 거를 나는 진짜 이해가 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80%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렵죠. 모든 내용들이. 근데 알고 나면, 야, 이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설명하준 대로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어, 뭐, 문제 푸는데 뭐,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보고, 하나씩 다시 갑니다.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임야대장이 있죠.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임야대장이 무엇인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임야대장이 무엇인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토지대장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이 공포가 돼요. 그러면서 1912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법을 토지조사령으로 이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1910년도 정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다가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조사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겠죠? 그죠? 누락, 토지대장하고 지적대 등록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1918년도에 임야조사사업이라는 것이 공포가 되면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해라, 이겁니다. 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런 것들 등록한 게 토지대장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지금 안 나옵니다. 자, 필요적 등록상,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 등록사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제가 아마 10번과 11번만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10번과 11번만 설명해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다 설명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숙제. 뭐 제가 숙제를 낸다고 해서, 뭐다 하진 않겠지만, 토지대장을 한번 직접 그려보라. 토지대장의 이 서식지를, 이 토지대장의 서식지를 그려보라 이겁니다. 토지대장 서식지를 그려보자. 똑같이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등록상 위주로만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항상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1 9자리죠1 9자리 고유번호 들어가고, 그 밑에 토지 표시, 소재, 그 다음에 집 번, 토지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얘를 몇 등분을 하냐면은,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3등분을 해요. 이렇게 한등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세 개를 등, 네, 나누는데, 이쪽에다가는 무엇을 쓰냐면, 토지의 표시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씁니다. 그럼 이쪽에다가는 뭐를 쓸까요? 그렇죠.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토지 표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무엇?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자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그 사유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이동 사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다음 중 사유가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정답은 무엇이다? 토지 대장 임의 대장이 되는 거야 자 지목은 이렇게 코드 번호와 함께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신 명칭 유원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코드 번호가 몇 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집번에서는 여기에 등록됐다면 숫자 앞에 산 이렇게 쓰는 거고 이해하셨죠? 자, 이쪽에다 뭐를 쓰자?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니까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민번호를 딱 쓰는 거고요. 소유자가 얼마든지 무엇 할수 있어요? 바, 바뀔 수 있죠? 소유자가 변동할 수 있다 없다? 변동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어떠한 소유자의 변동 원인.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 요, 부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자, 제가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얘기했죠. 지목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목도장, 축도장.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나요? 경계는 도상이니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는 거야?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따라서 이 토지대장에는,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토지대장에 경계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궁금하면 어디를 가서 봐야 돼요? 도면을 가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36번지에 이 필지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데 대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도면을 봐야 돼. 근데 지번이 1036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대장에 이 필지가 등록된 도면번호를 써주면 소관청에 가서 그 도면번호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길잡이 역할로 하는 도면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번호가 들어가고요. 비고는 의미 없고요.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토지동이 여러 번 발생했다. 소유자가 여러 번 발생하면은 이 토지대장을 다 쓰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써야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가 3-1이면 이 토지대장이 3 페이지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초본 띄면 여러 페이지 나오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3-1, 두 번째 페이지는 3-2, 세 번째 페이지는 3-3.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기타적인 내용을 씁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 그 다음에 기준수확량 등급. 이게 무엇이다 기타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게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 자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서 시험에 그럼 어떤게 출제가 되느냐 등록상 등록상 외에는 출제가 안 돼요 등록상만 물어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등록되지 않느냐를 물어봅니다 우리 교재에 1번부터 11번까지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직접 그려보라.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한다? 소재지번 몽땅, 묵도장, 축도장, 면, 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배만. 요거를 딱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난하게. 고유번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그림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무엇이다? 지적도, 이 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 교재 보시면 발급번호, 처리시각, 발급자, 오른쪽 하단에 용도지역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등록사항만 딱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전명부. 자, 교재에서도 공의전명부가 그림으로만 딱 그려져 있죠. 서식지만 딱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그 서식지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공의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지가 존재하면 이 필지를 두명 이상이, 두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두명 이상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두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지분을 등록해 주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이것을 공유지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공유전명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었고, 종전에는 이 토지 대장의 어떠한 부속 공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에 무엇으로 토지 대장의 부속 공부로 사용하고 있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아마 2002년일 거예요 정확하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공유지 연 명부를 무엇으로 지적 공부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적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전명부는 토지대장의 부속공부의 역할이었어요 즉과거에 토지대장의 간소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따라서 공유전명부는 가장 핵심은 이 소유권의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 공유전명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이 소유권의 지분을 나타내주는, 소유권의 지분을 나타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공의점명부는 토지대장하고의 최소한의 중복만 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굳이 공의점명부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라고 그랬죠? 봅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유권의 무엇을, 소유권의 지분을 쓰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공유지연명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공유지연명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끝. 공의 전명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공의 전명부에 무엇이 등록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 다른 거안 물어봐요.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했는데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오고 뭐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뭐다 나오는데 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면 지적공부에서, 지적 공부에서 지적 지적 공부 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데 대지권 등록부는 여러분들 아파트 생 집합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여기 벽에 뭐가 써 있나요? 동아 아파트 이렇게 써 있죠. 동아 아파트 이렇게 써 있어요. 동아 아파트를 쓰는 이유는 요즘에 뭐 동아 아파트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거의 뭐 브랜드 파워 굉장히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였죠. 뭐 젊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 50대 분들은 어, 동아 아파트를 아마 알 겁니다. 그, 명, 이름이 뭘까요? 동아 아파트가 살기 좋은 곳. 옛날에는 우리가 현대 아파트, 동아 아파트, 그죠? 삼성 아파트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90년도 들어오면서, 90년도 초반 지나서, 아, 90년도 아마 중반 정도 될 겁니다. 90년도 중반부터 아파트에다가 현대 아파트, 동아 아파트, 삼성 아파트의 이름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미안이라는, 그죠? 레미안이라는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나오고 현대는 힐스테이트 전에 현대 홈타운 홈타운이 뭐잖아 현대 홈타운 그 다음에 이게 힐스테이트로 바뀌고 대우는 푸르지오 동화는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집그 다음에 저기 분당에 가면 동화 솔레시티 골프장 앞에 있는 동화 솔레시티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름을 명칭을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게 90년도 중반이에요 동아 아파트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전유부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여,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고 있는 그 101호 백이억 그게 바로 전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 이때 대지 사용권을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비율로서 갖고 있어요.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딱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공의전명부 그대로 놓고요. 공의전명부 그대로 놓고 요세개앞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유부분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또뭐엇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등록부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요 지금 녹색으로 쓴이 부분은 공의 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와 공통된 사항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요 집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공의 전명부가 만들어지고 공의 전명부가 만들어지면 역시 자연스럽게 무엇이 만들어진다?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렇게. 공유 전면부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1필지를 뭐 두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 하는가. 나오면 땡큐고, 근데 나오랑 주는 적다 이거죠. 어쨌든 등록사.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공유전명부하고 대중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도 물어본다 이거예요. 또한 토지대장하고 공유전명부의 공통적인 것도 역시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잠깐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들어간 지분들어 공유전명부에 특이하게 들어간 게 지분이죠. 대중등록부에는 지분 플러스 세개더 들어가죠. 건물의 명칭. 건물에 명칭 들어가고 또 전유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대지권의 비율 들어가고 대지권의 비율 들어가고요. 토지대장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 임벤트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거 그냥 줄여서 쓸게요. 개별 공시지가 등급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무엇이 등록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이제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정명부 대중등록부까지 설명해드렸고요 352페이지로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어요. 요거 하고 도면봅니다.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나와 있죠.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렇죠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될까요 토지 표시를 갖고 생각하시면 돼자 토지 표시 한번 써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근데 요 빼고. 지목 들어가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들어가고요.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꿔. 그죠? 경계점으로 바꾸고, 경계점에 무한, 뭐? 좌표. 좌표 들어갈 것이고. 또뭐 들어갈까요? 사진 파일.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거죠. 사진 찍어서 붙이는 겁니다. 위치설명도 경계점 표지 여러분들 아세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가 목재로 된 것도 있고 철못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표석도 있고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그왜왜 왜 이걸 한번 왜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물론 소재와 집어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라든지 위치 설명도라든지 경계점 표지의 종류의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이라는 게뭐 경계점이란, 경계점이란.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경계점이라고 했었죠. 토지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필지를 무엇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해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이러한 굴곡점을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굴곡점을 굴곡점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도 좌표의 형태로서도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회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도면이 존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고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있다 그랬죠. 즉 이렇게 경계점을 이렇게 x와 y로 x와 y로 이렇게 x와 y로 x와 y로 이렇게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경계점을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가장 큰 역할은 좌표를 등록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거다 필요 없죠? 소유자도 필요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도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돼. 3등분 하는 거, 이렇게. 여기 XY만 등록을 하면 돼, XY만. 근데 여기 이제 부호도가 들어가죠. 이제 좀 생소한 지문이죠 부호도. 부호도 부호. 자, 이 부호도와 부호도와 부호가 좀 생소하겠죠. 자, 부호도는 필지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일련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부호를 붙이는 거이렇게1 2 3 4. 1 2 3 4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 에써 있어요.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부호를 붙이도록 해서 1, 2, 3, 4로. 그 부호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X 값이 뭐, 뭐, 10콤마 10, 이런 식으로. 뭐, 2는 뭐, 20콤마 15. 그 다음에 3은 뭐 15콤마 뭐 40. 4는 5콤마 뭐 1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써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동록부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동록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이 부호도하고 부호입니다. 근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거 봤을 때 일반인들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쵸? 일반인들은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머리를 비치하냐면은 도면을 비치를 해야 돼요.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무엇을 써 놓냐면 오른쪽 상단에 도면 번호를 딱써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 등록사항 중에 소재, 집번 고유번호, 부호도, 부호 잡혀있는데 도면번호가 빠졌네요. 응? 도면번호가 빠졌어요. 도면번호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일반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일반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별도의, 별도의 지적도를 비치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지적도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도를 비치해서 일반인들을 이해를 쉽게 합니다. 이때 지적도의 축척은 500분의 1이에요. 맨 밑에 줄에 보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적은 500이라고 써있죠. 500분의 1이에요.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됐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좌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정리 쪽에 보시면, 정리 쪽에 보면 나와있죠? 뭐 1번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좌표로 해결합니다. 경계의 결정도 좌표에 의하고,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도 좌표에 의하고, 면적도 좌표에 의하는 겁니다. 도면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도면이 필요 없는데, 왜 별도의 지적도를 비치를 해야 된다? 이거 자체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점 자표 등록부는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자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만약에 지적 무슨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럼 무조건 뭐를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축척 변경을 해서 경계점을 만약에 좌표로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합니다.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필지를... 표현할 때 경계를 표현할 때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정밀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경계점 좌표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대장이면서 도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가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경계점 자표등록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계점 자표등록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은 부호도하고 부원, 부호. 부호도하고 부호가 경계점 자표등록부에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앞 페이지로 와서 앞 페이지로 와서. 35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에는 이제 무엇이냐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면에서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단 하나다 어떤게 출제될까요 도면에서 출제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역시 지적도가 무엇이고 임야도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아요. 등록사항만 물어보게 됩니다. 등록사항만. 자, 지적도면이라 하면 두 개를 나타내요. 자, 지적도면이라 하면 몇 개를 나타낸다? 두 개. 즉, 지적도. 지적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 뭐? 이야도 지적도라는 것과 이야도를 나타냅니다. 자,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 여기 도면이잖아요.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축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축척이라는 것 존재하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류냐면은 지적도의 축척은 7 종입니다. 지적도에는 축척이 7 개가 있고요. 임야도에는 축척이 몇 종류가 있냐면 임야도에는 축척이 두종 있습니다 자, 지적도에는 축척이 몇 종? 일곱 종 임야도는 몇 종? 두종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게 없는 이유가 입문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 안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지적도의 축척은 일곱 종인데 이렇게 외웁니다 5 곱하기 6은 얼마? 5 곱하기 6은 얼마? 30. 5, 6, 30 모르는 사람 없잖아.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 6, 30. 그래서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어요. 500 다음에 1,000도 있고요. 600 다음에 1,200도 있고, 1,200 다음에 2,400이라는 게 있어요. 3천 다음에 얼마가 있냐면 6천 있습니다. 여기에 2천 없어요. 1500도 없고 2500도 없고. 1500, 2000, 2500은 없습니다. 이렇게 5, 6, 30, 최초에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했을 때는 600과 1200과 2400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그리고 나서 500이라든지 1300, 6 0 0 0그 이후에 만들어진 도면을 축척하 애초 당시에는, 처음에는 600과 1200과 2400밖에 없었죠. 처음에 지족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이 뭐다? 1500, 2000, 2500이에요. 1500, 2000, 2500. 임야도에는 두 종이 있어요. 3000하고 얼마? 3천분의 1하고 6천분의 1이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천하고 6천은 3천하고 6천분의 1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어떠한 축척이다? 공통적인 축척이더라 이렇게 들어요. 공통적인 축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록상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총 10개가 있죠.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안 돼. 밑에 그림에 도면이 그려져 있죠?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토지대장하고 이매대장 이런 걸 그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려 보라고 랬어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 이게 한번 딱 정리 지적은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공법처럼 휘발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도해적으로 어? 이미지화 시켜 갖고 외우란 말이에요. 이 칠판을 하나에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요걸 딱딱 찍어서 기억하시라는 거죠. 암기과목이긴 하지만 휘발성이 공법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도 공법보다 쉽고 사실은 그다 보니까 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저는 29회 때 합격을 했어요. 좀 29회 때 28회 때 1차만 합격하고 29회 때 2차를 합격했는데 어, 29회 때저 29회 합격생이에요. 29회 합격생인데, 저는 세법은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세법은 공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공시에서 24개 다 맞으면 되니까. 공법하고 중개사법만 했는데, 중개사법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적하고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공법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29회 때 공법이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67.5점 맞았어요. 공법에서 67.5점을 맞았는데, 저는 순수하게 뭐만 공부했냐면,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기출문제만. 기출문제만 공부를 하고, 67.5점을 맞았습니다. 뭐 운도 좀 따랐겠죠? 뭐 몇개 찍어서 맞았으니까. 근데 33회 때 기출문제, 기출이 공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공법은 이제 법이 다양하고 항상 법에는 법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법의 양이 많다 보니까 법률하고 시행령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법 교수님들도 근데 문제에서 시행 규칙 쪽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는 본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근데 사실은 시험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 규칙도 공법, 그, 예를 들어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규칙이 있잖아. 규칙에서 내면은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 범위도 많은데다가 시행 규칙에서 좀 내버리니까. 어찌됐든 40문제 모두 다 법률에서 나온 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기출만 공부를 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1차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개론, 기출만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어떠한 좀 의외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16회 때, 16회 때 어떤 분이 기출 문제만 딱 가지고 마지막에 한 달을 공부하더라고. 민법과 개론, 95점 맞았어요. 두개 합쳐가지고. 기출문제. 그 대신에 기출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와 정답, 문제와 정답,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왜이 부분이 맞았고, 왜이 부분이 틀렸고, 그리고 기출 지문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체크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문제 풀고 정답만 확인하고, 어디가 틀렸는지만 보면 안 되고, 옳은 지문도 어디 부분이 핵심적인 지문, 단어지그 부분까지 딱 정리하고 시험장 가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지적도 한번 이어서 갑니다. 그려보십니다. 지적도도. 도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법에 보면은 여기가 30cm고 여기가 40cm입니다. 자, 빨갛게 그렸죠? 빨갛게 그린 이유가, 빨갛게 그린 이유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도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도각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 294,000 이렇게 써 있고 여기가 아래에 294,000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가 29,415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만 4,00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11만 4,000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는 114,20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출제. 요 예를 한번, 으, 개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쪽을 x축으로 보고요, 이쪽을 y축으로 봅니다. 이쪽이 무슨 축? X, 지적 측량에서는 이게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에요.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거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수, 좀 작은 숫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10이면, 여기다 1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13이면, 여기다가 13을 써주는 거예요. 그요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겠죠. 13에서 10을 빼면 되니까. 여기가 20이면, 여기다 이렇게 눕혀서 20으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24면 여기서 눕혀서 여기가 2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면적은 3곱하기 얼마? 4해서 이거의 면적은 얼마? 1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x축이고 x축이고 이쪽이 무엇이다? y축이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이 값이 29만 4천이라는 소리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9만 4천 150이니까, 요 길이 얼마? 이 길이가 15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 11만 4천. 이 값이 얼마? 11만 4천 200. 그럼 여기가 얼마? 2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면적은 얼마? 150 곱하기 얼마? 200을 하게 되면, 면적은 얼마가 된다? 3만 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거 계산 문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는 사람이 있고 당황스러운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아예 풀지 않고 다음 문제 푸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 빨간색이 도각선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수치가 되겠죠. 즉, 도면에는 도각선 및 뭐가 등록이 돼요? 도각선 및 수치가 등록이 됩니다. 도면에는 뭐가 등록이 돼요? 도각선 및 수치가 등록이 됩니다. 도면에는 뭐가 등록이 돼? 도각선 및 수치,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가장 큰 기능은 뭘까요? 그렇죠. 도면에 도면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경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경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도면의 가장 큰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럼 경계는 굵게 그릴까, 가늘게 그릴까요? 가늘게 그려야죠. 경계는 0.1mm의 폭으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여기에다가는 지번을 쓰고요, 지목을 씁니다. 이렇게. 지번을 쓰고 지목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지목이죠. 지목은 어떻게 쓴다 두문자 또는 무한, 두문자 또는 차문자, 두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몇 개, 4개 차자초차오라 그랬죠. 차, 장, 천, 차장, 천원 이렇게 딱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여기서 과는 그럼 뭘까요? 과수원이에요. 그죠 여기서 그럼 장은 뭐야? 공장, 용지. 공장, 용지. 그 도면에는 이렇게 지번도 들어가고 지목도 들어가고요. 위에도 도면이 있을 것이고, 왼쪽에도 도면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도 도면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도 도면이 있겠죠.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한 색인도가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나타내주는 무엇이 있다? 색인도. 여기에 이제 도면번호를 써주는 거죠. 도면번호. 1, 2, 3, 4, 5. 여기를 10개 채색을 해요. 3번에. 그럼 이 도면은 몇번 도면이다? 3번 도면입니다. 3번 도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제 출생지가 화곡동인데, 밴드에서 가입하다 보면 행공 행궁, 우리나라의 행공동이라는 게 있나요? 그 행공동을 많이 쓰는데, 행공동 아니에요. 행공동 아니고 화곡동이 화곡동, 이게 바로 소재가 되겠죠. 소재, 소재, 그리고 좀 모자라니까 지적도, 제몇 장, 중, 제, 이거 몇 호예요? 3호입니다, 3호. 여기 3이라고 써있잖아. 3호야. 지적도 제몇장중제몇호 이것을 도면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명, 이렇게, 도면에 무엇이라고 한다? 제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명, 제명. 그리고 도면에는, 도, 도면이니까 축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500분의 1. 500분의 얼마? 1, 요렇게. 요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축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 시간에,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laughs> 목도장, 축도장.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에 공장용지에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건축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도면에는, 도면에는 건축물, 건축물 및 무엇,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물 및 무엇,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 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서 등록사항이라고 칭해놨으니까,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면에 기준점의 위치도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돼 이게 지적 삼각점이고 얘가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얘가 지적 도근점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도면에는 무엇이 등록이 되냐면 도면에는 삼각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에 무엇이 등록이 된다? 위치가 등록이 돼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에 무엇이 등록이 된다?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걸어다가, 그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져 있는, 직경 한 5cm 정도 되어 있는, 직경 한 6cm 정도 될 겁니다. 직경이 5에서 6cm 정도 되어 있는 황동색으로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아스팔트 바닥에 딱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게 지적 기준점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하루에 수십 개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삼각보조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 이건, 이건, 이거는 삼각점. 지적 기준점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좋은 게 삼각점이에요. 여러분 남산에 가면 남산 엔타워, 우리는 남산 타워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 엔타워잖아요. 그 옆에 보면 팔각정이 있을 거예요. 팔각정, 팔각정 정 중앙에 삼각점이 박혀 있습니다. 가서 이게 삼각점이다 해서 막모으로 긁고.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준점을 이전하거나 파손하면 안 돼요. 만약에 파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도군점이 있는데 이거 소장하고 싶어. 뽑아가면 얼마예요? 어, 뽑아가면 2년에 2천만 원. 왜 뽑아봐? 뽑아갈 필요가 뭐 있어? 8천 원이면 사요. 개당. 개당 8천 원. 근데 개당 한 개를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어, 보통 개당 한 8,000원 정도 뭐 만에 3면 5,000원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우리 저 여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설명하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는 별도의, 별도의 무엇을, 별도의 무엇을, 지적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의 지적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나오면, 시험에 지적도가 아닌 임야도라고 나오면 X가 되더라 이겁니다. 지적도가 아닌 무엇으로 시험에 나오면 임야도라고 나오면 X.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경계점 좌표동록부 비지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확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기 때문에 필지들의 형상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1부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경계점이고 이게 경계점이란 말이죠 경계점이 무엇을 알고 있다 좌표를 알고 있어 x와 y를 알고 있어요 그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두점 간에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14.16이라고 써 있으면 이 14.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돼요. 좌표에서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여기서는 일반적인 도면에는 이 도면에는 이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요. 지적도라고 하는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이 있는데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쓰냐면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쓴다? 좌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적도인데 임야도라고 또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왜 작성 비치하는 것이다?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바로 앞에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다가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 도면으로는, 이 도면으로는 무엇을 할수 없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딱 써놓습니다. 어차피 이 도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도면을 통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가지고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 보면 벽에 큰 지적 편집도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자, 첫 시간이고 하니까, 첫날이고, 이제 입문 과정이고 하니까 요거 한번 14.16의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에요. 요 경계점의 좌표가 10, 10이야. 그 다음, 그럼 요게 이게1 10, 0마 10이 되는 거고, 요 경계점에, 요경계점의 자표가 1 3마1 4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요 길이가 3이죠. 이 길이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의 제곱을 하면 5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그 자표를 가지고, 여기에1 0마 10, 10 13콤마 14. 요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요 5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왔어, 요 이것도. 계산.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이 14.16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근데 시험에 면적, 표고, 방위각,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과 이 도면의 차이점은 세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면 끝에 좌표라고, 여긴 제면 끝에 좌표라고 안 써있거든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써있는 것과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과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재 보시면 8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하나, 이렇게 돼.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서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 밑에 그림이, 밑에 그 그림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되는 겁니다. 제명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색인도에 10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거리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고 도면에 정중하게 동그라미 써 있고 여기 8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도군점이에요. 도군점의 위치,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자, 우리 9번에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가 아니라 뭐야? 지적 기준점. 지금은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해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면의 등록사항에다가 여기다 색인도, 제명, 도각선 및 수치. 도각선 및 수치.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좌표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단,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 어떻게 특이하게 특이하게 들어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결론 결론 내릴게요. 이쪽에 있는 지금 이쪽에 지금 설명해드렸던 지금 막 깨알같이 써놨죠.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토지대형도 그려봤고, 공위재명부도 그려봤고, 대지권 등록부도 그려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그려보고, 이렇게 도면도 그려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려봐야 등록사항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기본과정이든 심화과정이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릴 겁니다. 왜? 이게 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심화, 그럼 다 의미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잘 들어도, 다른 과목은 몰라도, 저희 공시에서는 어느 하나, 한, 한 과정만 제대로 듣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 두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첫 번째 교시와 두 번째 교시를 통해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리했는데 공부를 하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앞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아, 이쪽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는 그림에 안 들어간다. 요렇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항상 문제 풀 때, 토지대장에 무엇이 등록이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 몽땅.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요렇게만 딱 기억하시고,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하시면, 한 7, 80%는 쉽게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이제 353페이지로 오시면 지적공부의 보조및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냐면,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죠 등록사항, 어, 2 시간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출제빈도가 높으니까 꼭 제가 숙제 내드린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이전 명부, 대지근등록부경계점 잡표등록부 꼭 한번 그려 보시고 그러니까 토지 대장 그려 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 즉 지적도와 임야도를 꼭 그려보셔라, 이겁니다. 그래야 등록사항을 여러분들이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 기타적인 내용을 보는데, 그럼 지적공부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공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 지적공부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공부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즉, 지적 공부.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이게 있었죠. 정보 처리 시스템. 지적 공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무엇 하는 거,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가시적이다 불가시적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적공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적공부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 것이냐 보관 어디에다 하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청에 가면 이제 지적 과가 있죠. 지금은 지적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지정보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 지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지적 관련된 업무들. 그래서 토지정보과, 이렇게 보통 이제 멋있게 좀 이제 바꾼 지가 꽤 됐죠. 아직까지 뭐 지적과라고 쓰는 데도 있지만 지적과라고 보통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 구청에 가면 이제 토지정보과 뒤에 가보면 이제 지적서고라는 게 있어요. 지적서고. 지적공부는 어디에다 보관하는 거냐면 지적서고에다가. 지적서고에다가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냐면 지적공부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이기 때문에 얘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교재에도 써있듯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무엇을 설치하고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몇 년간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산처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고에다 보관할 수 없는 거죠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반출할 수 있을까요?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는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느냐 어, 반출이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천재지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서고 밖으로 무엇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이 가능해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아니하고 반출이 가능한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사유로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시도지사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한다 그랬죠. 어떨 때또 승인하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원을 무엇하고자 할 때, 집원을 변경하고자 할때 승인을 받습니다. 그쵸? 또 하나 무엇? 축척을 무엇할 때,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때 승인받아요. 세 가지예요. 공부 반출 지적 공부를 서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때 천지 지변을 제외한 그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요때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반출의 개념은 없어요. 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지적 공부가 만약에 <laughs> 지적 공부가 만약에 불에 탔어. 멸실되거나 무엇이 될수 있어요?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죠. 그죠? 멸실되거나 이제 훼손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요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교재는 지금 써 있지 않아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복제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 관리, 체계를 무엇한다? 구축,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누가 구축을 하냐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누구? 국장, 국장, 국장 또한번 나왔네 여기서. 그 전에 언제 한번 나왔나요 국장이? 언제 한번 나왔어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장관. 첫 번째 용어할 때 설명해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조사 측량해서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적은 지적은 공개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무엇이 가능하고 등본도 가능하고 등본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게 되죠. 등본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게 되는데 요 지적공부는 여기에 있죠. 이 지적공부는 여기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적소관청에게만. 거기 가야만 줄수 있어요. 해당,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해야 돼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전산처리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구청장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읍면 동장에게도. 읍면 동장에게도 무엇이 가능하다? 등본 열람 가능합니다. 오른쪽 날개에 보면 여기 써있죠? 날개에 보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지적공, 지적서고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고 입문서에도 요거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적 전산 자료. 이의신청이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 그때 나오는데 받아들일 확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쭉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만스러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이 전산 자료가 과거에는 승인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승인 사항이 이제 신청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지가 벌써 5, 6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바꿨으면 시행령하고 규칙에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시는 분들이 조금 게으른가 봐요. 이걸 계속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지적 전산 자료는 지적 공부를 전산 처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먼저, 미리 무엇을 받고, 미리 심사를 받고, 누구한테 심사를 해야 되느냐?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엇을 받고, 심사를 받고, 신청하게도록. 신청. 신청. 근데 옛날에 이게 뭐였냐면 승인이었단 말이에요. 승인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에는 여전히 승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신청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신청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전산자료에, 전산, 지적 전산자료에 자료의 무엇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이 자료의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흐름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공법에 체계도가 있고, 그죠? 왜 공법에 체계도가 있고, 중개사법에도 체계도가 있고, 우리 지적 등기하고 지적에서도 체계도가 있어요. 그 체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거든요. 민법에도 체계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큰 틀을 생각하시고 체계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붙이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료의 범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자료의 범위가 전국 단이냐 시도 단이냐. 시군구 단위냐. 이렇게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거냐면, 국토, 우리 세 사람 등장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세 사람한테 셋 중에 하나에다 신청하면 돼요. 시도단위는, 시도단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라든지 소관청 둘 중에 하나. 시군구의 경우에는 소관청만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계 장의 심사를 받고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교재 써있나요? 여기 없네.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 지적전산자료에 보면 가려울고 뭐라고 써있어요. 연속지적도.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를 무엇한다?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 이겁니다. 자,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를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은, 요게 이것을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제외한다,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제외한다, 그럼 X. 제외한다, 그러면 X. 자, 이렇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미리 심사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즉,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토지 소유자 사망했어. 그럼 거기에 누가? 상속인이.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해서 역시 이용 또는 활용하자 할때 심사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심사권자가 누구예요? 심사권자가 중앙,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기 때문에 역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도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할때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겁니다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계장의 심사를 받고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마 2015년도에 등장을 했을 겁니다. 2015년도에 등장해서 7년, 7, 8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출제빈도가 높아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2015년도에 등장하면서 출제빈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제빈도가 높았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다. 33회 때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나올 문제는 없어요. 더 이상의 나올 문제는 없다. 즉, 뭐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그 안에서 걸려 들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정도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입니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쪽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만 등장을 해요? 그렇죠. 지적 소관청만 등장합니다. 물론 증명서 발급할 때 읍면 동장이 등장하긴 하지만, 일단 부동산 종합공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면, 땡! 다 틀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이 한 18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응? 18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관련된 공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연구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죠? 연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쯤 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이번에 33회 때 33회 때 시험에 출제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등록사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여기 부동산이라고 써있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무화, 토지와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토, 부동산은 무엇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했죠.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 부동산 가격 중요하겠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권리도 중요하겠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또 하나 마지막으로 토지의 이용, 토지의 이용 및... 무엇에 관한 사항,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얼마나 쉬워요. 암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사항을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야지 무조건 막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론 저도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걸 알려드리긴 하지만 전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알려드려요.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써놓고 부동산이 무엇인지 아 토지건물이구나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어 부동산에 대한 가격 부동산 권리 그여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면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거고 건물은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앞으로 나올 것은 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오면 틀려요. 이번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됐었던 것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이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두세 번 시험에 출제됐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먼저 봅니다. 그러면, 보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내용이고요. 얘는 뭐야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고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의 마지막으로 지적공부의 복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짤막하지만, 33회 때 시험 문제에 3문제 나온 거예요. 지적공부의 복구. 자, 복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겠죠. 지적공부가, 이 지적공부가 전부, 전부 또는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거나, 이것이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누가, 어차피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 지적 소관청이잖아. 지적 소관청이 지체 없이, 지적 소관청이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laughs>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누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람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데 간혹 가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승인받아서 복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좀전에 승인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지번 변경, 축첩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세 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등록 사항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죠? 지적 공부의 무엇을 알면 돼? 등록 사항을 알아내면 돼. 즉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개? 두 개더라. 이거 첫 번째 무엇? 첫 번째 토지에 무엇?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구, 복구 자료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33회 때 시험 문제. 33회 기출. 33회 기출. 그런데 이미 그전에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두번 정도 나왔습니다. 두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공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중요한 걸다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너무 응용적인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기출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출이. 자, 소유자는 항상 우리가 뭐를 따르도록 되어 있을까요? 등기가 우선이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상만큼은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부동산 무와 부동산 등기부. 근데 우리가 믿음기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법원의 확정 판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를 통해서 토지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표시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복구하냐면은 등기부 가지고 소유자를 우리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지적 공부 등본. 지적 공부 등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무엇 할수 있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제해 놓으라고 했죠 복제된 지적공부, 그래서 복제된 지적공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아,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데, 소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다.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무엇을 작성해요? 무엇을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엇을 작성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공부를 정리하게 돼요. 지 공부 자체가 지금 몇실 됐죠? 그럼 당연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 면적이라든지 경계 같은 경우는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경계라는 것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지적공부 부분 나오면 x 고요 결과도가 아닌, 결과도가 아닌 준비도라는 게 있어요. 준비도라는 말이 나오면 X가 되는 것이고, 뭐 어떤 의뢰서가 나온다라든지, 의뢰서가 나온다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33회 때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정답의 측량을 해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 그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 절차가 이제 써있죠. 교재에 보시면 복구 절차가 써있는데 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그래요? 복구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복구 절차에는 복구 자료를 복구 자료를 무엇하는 것이다?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복구 누가 할까요? 복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죠.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복구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도 복구자료 조사도 누가 한다? 복구자료 조사도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자 참고 복구는요. 소관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야 지금 현재 지적공부가 며실됐어. 그러니까 와서 복구신청이 아니에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복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토지소유자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복구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복구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조사된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작성합니다. 지적복구자료조사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교재에 이렇게 써 있죠.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복구 자료 조사서 및 복구 자료도의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엔 책에 써 있지 않는데, 이 복구자료조사서에는 조사면적이라는 것을 조사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사면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구자료도에는 측정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측정면적 그러면 당연히 조사된 면적하고 만약에 지번이 만약에 14다 어떤 필지의 14번이라고 하는 필지의 지번이 14인데 이 14에 대한 조사면, 요, 요 필지의 조사면적과 이것의 측정면적이 서로 어때야 돼요? 서로 동일해야 된단 말이야.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일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측량에서는 허용범위라는 게 존재해요. 허용범위를 계산을 합니다. A를 허용범위라고 했을 때, 이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 이거 그냥 들어만 보세요. 다음에 기본과정 할때 나오니까.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무엇하거나 초과하거나 그니까요 조사 면적과 측정 면적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가 없어요. 그럼 얘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측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차에 보면 조사 나오고 조사서 자료도 작성,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복구 측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구 측량. 근데 시험에 나오확률은 높지 않은데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조사서의 면적과 자료도의 측정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게시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복구 측량을 하고 나서 복구 측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복구 사항을 무엇을 하냐면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게시를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이거 보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시해 보면 날짜 써있나요? 음, 그쵸. 어, 복구 사항 게시는 시군고 게시판, 시군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시군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15일 이상,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 개시기간 동안에, 개시기간 내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개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시기간 내에 무엇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겁니다. 개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구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하겠죠. 따라서 이의신청도,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한다? 이 신청도 지적소관청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무엇한다?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3 3회 때는 이제 복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34회 때 지적공부와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출제된다면 절차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요 일단 요 정도 조사 복구 자료 조사하고 조사서 자료도 작성하고 복구 측량하고 그것을 게시하고 게시 기간 내 15일 이상 게시하고요. 게시 기간 내에 이시정 받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 이 절차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과정 할때 복구 절차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칠판에서 총몇 문제가 나왔어요? 어, 33일 때세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여기서 하나. 전산자료에서 하나. 부동산종합공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복구 자료에서 하나, 이렇게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적 공부 쪽이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등록 사항이에요. 지적을 공부할 때는, 지적을 공부할 때는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등록 사항과 연결을 해서. 등록사항과 연결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문항 중에 12문항 중에 최소한도로 몇 개는 맞출 수 있다? 10개 이상은 맞죠. 10개 갖고는 좀 부족하고 11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지적공부 파트에서는, 지적공부 파트에서는 이런 거 보라는 거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도대체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 했던 지적공부의 관리편,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 하는 거? 지적 공부에 복구. 이렇게 되는데, 이어 요거는요, 등록사항은 A4 용지로 기준, A4 용지 기준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복구도 A4 용지 몇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 부분은 지적 공부 쪽은 A4 용지 몇 장, A4 용지 세 장이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네 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네문항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필기노트를 보고 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여기서 다 나와? 16페이지 정도 되잖아. 설마 여기서 다 나와? 어, 역대 여기서 다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역대 여기서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어 이건 뭐 제가 자랑하는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어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필기 노트를 쓴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전 과목 통틀어 가지고. 전 과목 통틀어서 필기 노트를 쓴 사람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제가 16회 때 썼으니까. 16회부터 필기 노트를 썼으니까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 전에는 필기 노트라는 게 없었어요. 게 지금 제공하는 필기 노트는 이제 글씨를 이쁘게 여학생이 써준 건데 제가 이때 당시에 쓴 원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필기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과정에서 다음 주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제 4장의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려워요. 왜? 가장 공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그냥 큰 틀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지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 파트 2 해가지고 이제 등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